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급여 얼마나 적정할까? 네,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굉장히 바빴고요.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우처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중진공융자, 뭐 기부신보융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예, 저희가 또 이제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쪽을 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이 강의를 찍을 만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5월 1일, 네, 노동절이라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근로자인 듯 아닌 듯, 네. 네, 오늘도 불철주야, 네, 일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나는 그럼 이렇게 쇠빠지게 일하는데 나는 그럼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보통 대표님이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더 적게 가져가는 것 같고, 네. 또 급여를 많이 가져갔다가는 4대 보험료만 늘어날 것 같고, 솔직히 나는 이거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근로자는 쉬어도 나는 못 쉰다, 뭐 이런 이제 슬픈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이제 보시면 깨알 같은 홍보를 잠깐 하면은요, 예, 저희 제 강의가 원래 그 수도권에서 많이 했는데 5월 달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구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강의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우리 컨설턴트 분들, 예, 또 찾아주시고 또 대표님들도 또 찾아주시면은 26, 27일, 네, 저희 법인사관학교 강의는 자금 조달부터, 예, 뭐 세무 이슈,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정책 자금, 그리고 화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꼭, 예, 법인 교육의 메카 산실 법인사관학교를 5월 달에 꼭 잊지 말고 찾아주십시오. 자, 급여 상여 퇴직급여 이렇게 나왔는데 급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별도 규정 없이, 예, 보통은 이제 주주총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임원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 이제 정관, 특히 정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또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여나 퇴직급여, 특히나 이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상법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규정에 따라서 정관에 정해야 되고 거기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기준이 있으셔야 또 예, 요 상여에 대해, 왜냐면 상여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정해진 규정이 없이 특정 임원한테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 이익과 상관없이 많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퇴직급여,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퇴직금도 뭐 아시겠지만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나 임원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적은 세금은 개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퇴직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여나 퇴직급여는 이제 저희가 또 나중에 강의를 마련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해서 해서 별도 규정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급여를 나가면 됩니다. 그럼 또 얼마의 급여가 가장 적절한가? 그래서 법인의 이익이 없는데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가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영업 이익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만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임원들과 동종업계 임원들을 좀 비교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막 2억이 막 9억, 10억 난다 그래도 연봉을 뭐 2억, 3억씩, 4억, 5억씩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법인 카드라는 게 있고 또 렌트나 이런 것들, 이제 차량 유지나 이런 것들은 또 법인의 비용, 송금 산입을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급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다고 보니까, 또한 하나 더, 4대 보험료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4대 보험료가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급여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법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4대 보험료에 대한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하고 그죠? 예. 국민연금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급여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데, 급여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 않게 되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가지급금이 생긴다든지, 의도하지 않는 가지급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법인의 자산을 빼앗아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가지게 되면 적정한 급여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 그다음에 후에 세무조사의 리스크, 후에 개인의 어떤 자산의 합법적인 출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지급금이 발생한다든지 등의 여부, 그다음에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개인 자산의 어떤 불어나는, 그러니까 개인 자산의 어떤 증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꾸준한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대표님들은 급여를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져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다음 이걸 이제 그냥 결정하시면 안 되고, 법인의 장점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여러 가지 소득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어요. 배당도 있을 수 있고,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 급여도 있고, 상여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세금의 형태를 조금, 그러니까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해갖고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퇴직금, 배당,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적정한 급여를 책정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표님의 자산을 증대시키고 또 세무조사의 리스크는 또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대표님의 급여를 자,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인상을 시켰고요. 지금 보시면 600만 원을 가져가는 대표님이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월 이제 400만 원씩 급여를 올려서 인상을 해서 이제 7200이 연봉 이제 1억 2천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렸을 때 단순히 그런 4대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느냐,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요런 이제 세율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를 올리면 무조건 이제 근로소득공제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올린다 그래서 과표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공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거 계산은 그냥 부양가족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공제를 그냥 600으로 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과표가 나오고 세율을 곱하면 세액공제도 이제 일종의 가정이고요. 납부세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우, 1300만 원까지 차이가 났어요. 일단은 1300만 원까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법인세 송금 산입액을 감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님의 급여는 송금산입이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대표님이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는 대표님이 부담하지만 법인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어요. 역시 늘어나게 돼 있죠. 역시 이게 늘어난다 그러면, 자, 급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나면은 역시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송금 산입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송금 산입액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법인세가 절세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또 보시면은 자, 늘어났죠. 근데 국민연금은 똑같네요. 이건 이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적용해서 급여가 올라가도 요거는 올라가지 않은 것이 건강보험 이제 올라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이제 총 부담 금액은 역시 이제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큰게 맞는 거고요. 근데 밑에를 한번 보시면 법인세 송금 산입액이 급여와 사회보험료 법인에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겠죠. 2분의 1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이제 7,700만 원이고 여기는 1억 2천이 됩니다. 그래서 절세되는 법인세가 여기는 1,700만 원인데 여기는 이제 2,800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가 늘어난 만큼 법인세 송금 산입액이 늘어난다.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 공제가 늘어난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 송금 산입액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400만 원씩 올려서 연봉이 5천만 원 가까이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로 절세되는 금액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여기 80만 원, 700만 원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은 대표님 개인의 입장에서 더 부담하면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0만 원 정도만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산술 계산식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적정한 급여 책정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적정한 급여를 가져가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않게 하고 또 대표님 개인 자산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서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단순히 급여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 단순 산술개식으로 4대 보험료도 올라가고 뭐 부담해야 될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 우리 회사의 적정 급여는 우리 이제 대표님이 가져가야 될 적정 급여가 얼마일까 궁금한 대표님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우리 미래자산 관리연구소 자, 저한테 문의를 또 해주시고요. 이러한 어떤 플랜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대표님의 소득을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절세, 세금을 절약해서 가져가는 방안을 컨설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 법인사관학교를 찾아주시면은 제가 또 끝까지 팔로우해서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자,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